일본의 정치는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곧잘 받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성별 격차를 들수 있을 겁니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 때문에 이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가나가와 현 중의원으로 출마한 집권 자민당 소속 마키시마 후보가 선거 유세차에 올라탑니다. 가나가와 현에는 20개의 의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마키시마 후보는 이곳에 출마한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今回その30%にするという目標を掲げて初めての国政選挙となりました。 衆議院 選挙において どれだけ女性議員を新たに誕生させることができるか。 일본 중의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조금 넘습니다. G7 국가의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오는 27일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자민당 전체 후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6%이고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22%밖에 안 됩니다. 이달 초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는 여성이 2명밖에 포함되지 않아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Does represent a certain sector of the population, and that is an elite strata of men from certain families, from certain universities. There's no diversity, very little diversity in that political party. 여성 정치인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낮은 사회적 인식입니다. 정치는 남자만 하는 일이라거나 여성은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여기에 경제적, 재정적 뒷받침도 부족합니다. 일본 여성들 대부분은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다 보니 정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They're in marginalized financial positions, which makes it very, very difficult to think, oh, I'll run for office. You have to be in a very privileged position. Financially, economically, to decide to run for office. 일본에는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를 동수에 가깝도록 공천해야 한다는 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